입장하세요. 기사년 을의 월 정축일 정미시에 태어난 34세 여자 사주. 이 사주 뭐 하는 사주로 보여요? 저쪽이 아직 안 들어왔나?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예, 네, 들립니다. 잘 들려요. 아, 네, 근데 됩니다. 대답이 없어서. 아, 너무 쉬운 거라 대답 안 하나 봐요. 어? 나무 키우는 사주. 그래. 아무 대답이 없어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린가 나는 의심했네. 자, 그러지. 쉬워서 안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안할 수도 있고. 나무 키우는 사주 맞아요? 네. 항상 사주 볼때뭘 먼저 보라?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보라. 어떤 일간 일이든지 간에. 복이 왜 목을 보라겠어요? 생명체고, 사람이고, 키워야 되니까. 나머지 오행은 다 죽어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키워야 돼. 갑목은 오곡백과고 큰 사람이고, 을목은 약초, 화초, 그 다음에 작은 사람, 그래서 을목 어린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본다 그랬죠? 네. 해오래 을목을 키워. 해오래 을목. 자, 엊그저께 한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 을의 일주는 뭐라 그랬어요? 연꽃, 연꽃. 겨울에 을의 일주는 화병 속의 꽃. 화병 속의 꽃, 단명수 그랬죠. 그런데, 병정화가 있으면 약초로 가서 장수로 가는 거야. 병정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좋은 글자가 있다, 그 말. 이것에 그래서 겨울에 연꽃이 활짝 피었어. 겨울에 연꽃이 피었어. 귀하죠? 이것만 갖고도 부자, 그런다, 그 말이야. 잘 살잖아요. 겨울에 연꽃이 피었으니까 겨울에 연꽃 피어요, 안 피어요? 안 피운데 나는 난로로서, 온실화로서 연꽃을 키웠잖아, 온실에서. 부자 사는 거예요. 자, 을목이 돈인데 굉장히 부르는 게 값이다. 정화로. 따뜻한 겨울에 연꽃을 피우는 게 있으니까. 해수가 아니고 을축이었으면 뭘 했을까? 연꽃이 아니겠죠. 을축이었으면, 을축이라면 뭐로 인동초. 얘가 해가 아니고, 해수니까 연꽃인데, 을축했다 그러면은, 뭘로 볼까? 부자가 아니까. 응? 응? 부자예요. 추구리면은, 홍매화가 활짝 폈다. 그렇게 하는 거야. 홍매화가 활짝 폈다? 아니면은, 동백꽃 활짝 폈네. 홍매화가. 그 추구리 피는 꽃이니까. 네. 홍매화가 활짝 펴서, 거의 난양 천리, 또 난초꽃도 돼. 난초가 매화향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다 부자야. 뭐볼것 없네. 부자. 더 이상 할 얘기 뭐 있어. 그래 놓고 이제 또 따져보자는 얘기야. 격국으로 보면 혜중의 부감님이 투출 안 했죠. 그러면 정관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정관격 그러면 뭘 해야 돼? 조직생활이 편관이 아닌 정관이니까 평정직이라든가 좀 소프트한 직장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 안 맞다 던져라. 자, 물론 을지도 중요하지만 일지를 중요시 봐야겠죠. 왜 일지를 중요시 봐요? 내 자신이니까.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잖아. 뭐가 나갔어? 기토가 나갔어. 근데 정한테 기토는 뭐예요? 식신이야. 식신이니까 직장이야. 직장인데 이 기토가 좋은 작용이니까 나쁜 작용이니까 흉작용이니까 길작용이니까. 어? 응? 흉작용. 겨울이라
형제하기 길작용일 것 화가 같아요. 그래서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이 세월이 좀화 강하지, 강하지, 강하지. 여기서 축도를 내놔서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시 쓰는 기토란 말, 아, 기토가 축도에서 이게 길이라고. 그래서 연간의 식신이 길작용하면 식복이 있어, 일단. 일단 식복을 타고난 사주. 연지의 정인이 길작용하면 명예가 있다겠어요. 식복이 있어, 길작용. 그래 놓고 또 보자. 이제 보니까 특징을 찾아봐. 특징이 뭐가 있어? 충미충 있고 사회충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는 일 없이 바쁘게 갑니다. 산다. 근데 연월지가 충으로 오면은 학교 다닐 때 변동수가 있었다고 봐. 이제 옛날 책에는 고향을 일찍이 떠났다 그랬어. 그렇죠? 아, 연월지 역마 지사를 충이가 고향 떠났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 고향이 어디 갔어? 다 떠나와서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 그렇게 그거 안 맞지. 이런 것은 이제 학교 변화야. 학교 다닐 때 전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대학교 다닐 때 과를 전과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닐 때 변화로 보면 맞아. 야, 그랬다고 볼수 있고 이 충미충은 어떨까? 충미충. 자, 축이 정화의 재고죠. 재고는 반드시 열어줘야 되잖아. 충미충 좋아 안 좋아? 좋지. 개고를 시켜줬잖아. 재고는 개고를 시켜줘야 돼. 개고란 것은 뭐예요? 열쇠를 끌어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응? 키가 없어. 키가 없으면 금고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송아지 고삐가 없어서 못 고집고 온다고 말이야. 자, 누가 그렇게 농담도 하더라고. 반드시 열어줘야 돼. 그러니 열어줬단 것은 내 금고는 항상 키가 열려 있어. 그럼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 갖다 쓸수 있죠. 그래 열려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 항상 나는 돈을 꺼내 쓸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원래 재고를 깔고 있으면 인색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인색일까? 왜냐면 식신 속에 있기 때문에 돈을 쓸줄 아는 거야. 돈을 쓸줄 알아. 재고를 깔고 있어도 구두쇠는 아니다. 돈쓸줄 안다. 근데 축토는 또 축토 특징이 뭘까? 일단 고집이야. 소고집. 그다음에 소처럼 이런 거야. 글자가 밤 늦게까지 이러는 모습. 축시잖아, 축시. 밤 늦게까지 이런다. 그다음에 정화가 피가 묘지로 들어가서 저혈압이라겠죠? 저혈압인데 나중에 다시 고혈압으로 옮겨간다겠죠? 저혈압이 있다. 사람 베풀 줄도 알고, 재고가 열려있기 때문에 돈 많고, 겨울에 연꽃이 활짝 피어서 그 향이 멀리 퍼져가고, 병화에 있으면 향기 있는 꽃으로 변해서 볼나비가 날라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화도 마찬가지. 정화도. 자, 겨울에는 또 정화는 따뜻한 난로도 된다겠죠? 겨울에 난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어디 가나 인기가 있어. 소중히. 난로 안 꺼지려고 사람들이 난로 주변에서 안 꺼지려고 나무도 놓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아껴, 안 아껴? 아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생각해줘. 소중히. 어디 가나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 난로. 여름에 난로를 들고 다니면 사람 싫어해, 좋아해. 그래서 정화가 오미오에 태어나면 버림받은 정화라 내가. 여름에 난로 들고 다니니까 다 싫어한다고 봐. 겨울에 난로 갖고 가면 사람들 다 오잖아요. 소중한 정화라. 미토가 있으면은 만미자에서 음식 솜씨가 있어. 맛을 잘 본다. 근데 충미충이라 좀 깨져서 어쩔지는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석할지. 자, 현재 33 무인대 운영. 자, 또 식신은 나의 일터도 되죠. 일터가 기사죠. 파생토를 받았죠. 적은 조직일까? 큰 조직일까? 제법 큰 조직에서 이러다. 큰 조직도 이러고, 큰 조직 이러고. 자, 그 다음에 을목을 키워. 목을 키우는 사주들은
사업을 한 사람도 많다겠어요. 사업한다면 무슨 사업? 청화를 쓰잖아. 청화, 전기전자. 전기전자. 축 중에 신금은 IT예요. 축 중에 신금 IT, 전기전자. 뭐 그런 계통도 되고. 또 청화가 미토가 있죠. 감수성이 풍부해요. 눈물이 많다고 하죠. 눈물도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을목이 천간에 나와서 을목은 예술의 신이죠. 예술 신이 천간에 투출돼서 미중에서 예술적인 감각, 미적 감각도 있어요. 미적 감각도 있고, 미적 감각도 있고,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을목이 손가락에 손가락 재주도 있고, 남한테 돈 창고를 깔고 있고, 남한테 돈 베풀기도 잘하고. 또 여자들은 식신을 깔고서 내 밥벌이는 내가 책임진다야. 여자들은 식신은 남편 자리에 누가 있어? 자식이 들어 있어. 그리고 내가 식신이 있어. 식복이 있다고도 돼 있어. 이 식복이 있다고도 돼 있고 식신을 깔고 있으면 어디 가나 내가 내 밥벌이는 책임진다고도 돼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식신을 깔고 있으면은 먹을 복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꼭 음식이 있다는 거야. 너는 왜 먹을 때만 찾아오냐 이런 사람도 있죠. 저는 꼭 먹을 때만 이게 이제 일찍 식신 깔고 있는 사람 특징이다. 이렇게도 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운시도 보자. 운시가 평화는 태양이야. 태양은 우주에 제일 높게 떠 있죠. 그래서 크고 넓은 곳을 좋아해. 그래서 아파트도 큰 평수, 고층을 선호하고. 자는 여자는 무조건 자식 화두야. 자식 화두. 여자는, 남자는 아니에요. 자식 화두인데, 왜 자식 화두 걸렸어? 자식이 없어서, 못 나서. 근데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화두 걸렸어. 왜? 문제 자식이 있다, 그 말이야. 문제 자식. 문제 자식이 뭘까?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요즘은 문제 자식이 뭐야? 45에 50이 돼도 결혼 안한 것이 문제 자식이더라고, 요즘에. 전부. 40이 넘어도 결혼을 생각들 안 해. 그 부모가 아주 애썼는가, 이 자식 때문에. 요즘은 그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결혼을 안 해서 그냥 부모가 골머리라나. 이게 이제 자식 화두야. 여기는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문제가 있거나 이런 현상도 된다. 자. 그리고 현재 34, 무인되니까 봄이야. 목은 어느 때 좋다. 봄 누리면 사오면 죽을 때까지 운이 좋아. 아니, 이런 팔자를 타고 나요. 이런 팔자. 아, 운이 진폭이 없잖아요. 인묘진 사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목을 키우는 사주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신유수 해자축에 지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오미술이 있어야 된다. 천간에는 정화가 핵이요, 지지는 미토가 핵이야. 말년복 자식복. 자식이 없으면 할수 없지만 자식복 말년복 있고. 또 정쟁이 두 개의 특징이 있죠. 정정. 정정은 못 정에서 나왔다 있죠. 이 정자가 못 정자야. 못 박고 못 박고 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잘한다. 또 이거 부산 한박선생이 징받고 징받는다. 징받고 징받고.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래서 무슨 일일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고도 해. 징받고 징받는다. 확인하고, 징금다리 건널 때, 이 돌이 굴러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넘어지면 물에 빠지잖아요. 나도 그런 적한번 있었어. 징금다리 건는데, 다른 사람들 다 건데, 내가 그렇게 돌이 떼구르르 굴려갖고 물속 퐁당 빠졌대. 다른 사람 홀딱홀딱 갈 뛰어 가는데, 이게 이제 징징. 징받고 징받. 또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도 할줄 안다. 이제 결혼을 축 중에 기토가 나왔죠. 이게 이제 기사가 남편인데 이렇게도 빨리 했을 때는 기사가 남편이야.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빨리 할 일은 없지. 뭐 이런 경우에는 물어봐야 돼. 만일에 늦게 결혼해서 정미모는 충미충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 이혼을 소지가 있잖아. 친구 같은 관계지만.
의뢰 같으면 괜찮겠죠. 의뢰 같으면. 아, 연꽃이니까, 남편이 연꽃이니까. 괜찮지. 남편 보고 있지.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재성이 없네? 재성이 없으면 무죄 사주 돈 없다가 아니라, 재성이 없으면은, 뭐라겠어요? 환경 무대, 활동 무대가 없어서 길치들이 좀 많고, 길치들이 많고, 식탐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진토 있으면 다 식탐이 있더라고, 또. 재성이 없어도. 또 진토가 식탐이거든.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수 있고, 그런 현상인데, 운은 잘 타고 나갔어요. 저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다 맞고요. 예, 특히, 뭐야, 베풀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지금 과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왔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네. 을목을 썼네. 을목 애니메이션도 되거든. 예, 그리고 사회충 걸린 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다른 대학교에 강사로, 겸임 강사로 발탁돼서 나갔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수가 와서 수업을 보더니 데리고 가서 자기네 학교, 교수로 썼어요. 혹시 유학은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제 을목이 일본이기 때문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애니메이션 배우러 일본을 가더라고. 을목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예. 월간에 을목 있는 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많이 가더라니까. 예. 그리고 처음 회사는, 기사, 카카오라는 큰 회사에서 최연소 과장을 했어요. 연봉이 1억 되고 아주 잘 나갔는데 사회충이 있어 그런지, 사표 바로 내, 1년 딱 하고 사표 내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때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그냥 완전히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 이 사주를 보고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경진대운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무척 궁금했어요. 경진대운. 네. 아, 을경과 보니까 을목이 돈이라겠죠. 돈 네. 손실나겠죠. 네. 돈 손실이야, 저거는. 진사지망하고 진해 기문하고 축진파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요. 경진대운에는 재테크하면 안 돼요. 경금이 주식이에요. 주식 했다가는 안 돼. 그리고 청아가 경금을 보면 재테크를 자르는데, 원국에 딱 예. 경금 온게 경금 녹여서, 청아로 경금 녹여서 돈좀 벌까 했는데, 경금 주식인데, 을경 합벌을 시켜보니까 주식 업무 많이 해. 경진대운에 주식하지 마시라는 거.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요, 얘가 돈을 어느 대운에 가장 많이 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언제 돈이 가장 많이 벌릴 것 같아요? 네. 어느 대운에 많이 볼까? 네. 경진대운만 조심해. 이게 갑 때문에. 그러면 돼요? 사주는 뭐다 좋지. 일단 인물적인 사움이 물론 신사는 이제 일신충 사회충 환경 변화도 겪지만 오미 가잖아. 겨울이 예. 여름이잖아. 여름에 가만 놔도 을목 꼽히잖아. 어느 대운 할것 없이 잘 나가는데 경금, 신금은 안 좋죠. 을목 합고하고 신금, 을목 자르니까. 네. 그런 경신, 이런 운만 조심해라, 세운에서도. 예. 그러고는 괜찮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어떨까? 금년에 이제 갑진년이 왔는데, 갑이 해중에서 갑목이 나왔죠. 네. 수는, 이 해는 나한테 환경궁이니까 직장이란 말. 이 사람 지금 자기 사업한다 했나요? 네, 자기 자기 사업해요. 사업장도 되고, 직장도 되고, 관이죠. 네. 손님도 되고, 손님도 되잖아요. 거기서 갑목이 나와서 어땠겠어? 천간의 변화를 갑이야. 보니까 갑기 합을 해버렸네. 자, 이 사주의 핵이란 말이야, 기토도.
파생토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파생토, 축 중에서 기토, 식신을 내놨죠. 이건 명줄도 돼요. 명줄도 되고, 내 밥줄인데 갑기합을 했죠. 명줄 없어졌어. 금년에 답답이 안 났다. 답답해요. 답답하고, 답답, 건강도 챙겨야 되고. 금년에 화생토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일이 되냐,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네. 되고, 금년에 답답한 데다가 명줄이 끊어졌어. 이럴 때는 잔병 처리가 있을 수 있죠. 금년에 건강 조심해라. 일이 좀안 풀려서 답답하다. 또, 진에 기운 걸렸죠? 정신적으로 힘들다. 축진파죠? 뭐가 파가 걸렸어요? 식신상관이잖아요. 나 하는 일로 굉장히 갈등을 느껴.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는 축의한테 진이 오면 좋은데, 이 사주 자체는, 을목 자체는 토하고는 상관이 없어. 용구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식상이기 때문에 나 하는 일에 갈등을 많이 느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떤 그런 변화를 주죠. 그리고 진미는 큰 의미가 없어. 금년엔 좀 환경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 저도 올해는 안 좋다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내년 내년은 을사년 어떠냐고? 내내 사회충이 있어서. 내년 거 보려면 그거 상담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금년까지는 내가 봐주지. 을목이 발동 걸렸잖아. 미중에서 네. 을목이 나왔죠. 미중에서. 미중에서 을목이나 을목이 편인이 발동 걸렸잖아. 편인이 발동 걸렸으니까 어떤, 이 사람이 아까 뭘 하겠어요, 직업이? 직업이 사업, IT 쪽 사업하고 있어요. IT 쪽 사업,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IT 콘도 IT.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내가 편인은 내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적으로 네. 공부고 좋아하는 공부가 그게 발동이 걸리고 자격증도 되잖아요. 네. 혹시 발동이 걸렸으니까 그또 편인이란 것은 특허료, 발명 특허 이런 것도 돼요. 그게 그런 것이 발동 걸려서 근데 사사 형이 걸렸잖아요. 정한테 사는 뭐일까? 정한테 사는 겁재. 직업이네. 나 근도 되지만 비견겁재는 주변 사람들하고 성이 걸렸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조정할 일이 많고 사람들한테 채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충, 월지충을 했죠. 네. 주거 이동수가 있고 월 CG를 충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장 이동수야. 이제 월지충과 주거 이동수가 있고 충이죠. 충을 생각지도 않게. 이사 계획이 없었는데, 이사 계획이 없었는데, 이사를 할 수가 있고, 사축 의미 없고, 3위, 큰 의미 없네. 금년에는, 내년에는 이사수, 이동수가 있다. 그리고, 을목에 어떤 편인의 발동이 걸렸으니까, 편인에 대한 거, 을목 애니메이션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변화를 주고, 거기에 대한 특허를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일어날 수도 있고, 괜찮은데, 내년에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을사 병호 정미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임신하는 해좀 뽑아주세요. 하나만. 임신. 아, 결혼했다고? 예, 결혼 31살에 했어요. 정미가 아, 신랑인데. 31살에 했으면은 정미야, 정미, 남편. 네. 남편, 정미니까 친구 같은 남편이 다 토요? 뭐 다투는 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기 남편도 기사 같은 나이예요. 기사. 다투는 건 모르겠어요. 같은 띠는 같은 삼합을 이루잖아요. 네. 싸우기도 잘하면서 잘 산다고 해서 삼합띠더라. 아. 싸움도 잘 하면서도 잘 살아. 정미란 말이에요, 정미. 친구 같은 남편이잖아요. 네. 둘이 충미충 걸렸잖아. 남편이 개고시켜준 건 좋죠. 예. 축 중에서 미토, 미중의 을목을 또 다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네요. 축 중에 신금, 미중, 을목 다치니까. 이 사주 자체로는 돈은 굉장히 많은 사주. 또, 해준 감목도 살아있잖아요.
미토 때문에. 좀 이게 바다죠. 바다 건너고 인연 있잖아. 여고가고 인연. 참 외국하고도 뭐 그걸 해요? 아니, 향후 할 생각인데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해외 중에 관목도 살아있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외국하고도 연계돼서 돈을 벌수 있고. 위터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아파트 융자 받았나? 아니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추미추미 융자 받은 아파트라 그래. 반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남편도 괜찮은데? 같은 친구 같은 관계인데, 충미충 때문에, 충미충은 축중에 신금의 미중 울목 잘린 것처럼 흉이지만은, 미토가 또 축, 재고를 열어준 건또 길이잖아요. 기둥이 반반씩 있어. 괜찮아? 임신 좀 봐주세요, 선생님. 임신, 아기. 임신? 예, 나의 충성하기 위해서. 임신을 나한테 물어보면 원래 임신은 인생운이 임신하고 식상운이 출산한다고 돼 있어. 아, 격국에서 배울 때 인생운에 임신해서 식상운에 출산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안 맞지. 예, 잘안 그러면 맞더라. 인생운 식상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자, 임신하고. 근데 여기서 자녀가 누구예요? 의뢰잖아, 의뢰. 울목, 살아있으니까, 의뢰지. 자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아직 나이도 있잖아요, 저는. 할수 있는데? 또, 지금 현재도 목 때문이 왔고, 근데 무인 때문 자체는 좀 답답하겠다. 이내 합의돼 있네. 아, 그렇구나. 이내 합의돼 있을 게좀 답답하네. 환경은 좀 답답해. 환경은 좀 답답해. 그러면 김이호 대운 때는 거의 확률이 높겠네요. 화생토에서. 캐면이 제국, 뭐야, 먹국을 짜잖아요. 김묘 때문에도, 근데, 대운하고 상관없이, 할수 있어. 해명 사막. 업진, 을사, 을사. 너무. 그때 사오미. 병원연에 출산하지 않을까? 아, 병원이요? 네. 울목이 활짝 피잖아, 자식이. 예. 사오미 하국에다가 울목이 활짝 피잖아. 그래도 불타지 않아요. 세월의 축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병원연에 출산하리라고 봐. 감사합니다. 저기 이 사주 내신 분 제가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31살에 결혼했으면 3년이잖아요. 네. 3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 그동안 딩크족으로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일부러 안 돼요. 일부러. 선생님, 일부러. 지금 저 36세예요, 36세. 기사님은. 36세라고요. 아, 요즘 새로 나온 거로는 34세예요. 우리나라 저기 그 생일이 안 지나서 34세예요. 아니, 맞아요. 기사명 36세지, 집 나이로. 저기 이분이 저잘 베푼다고 그러는데 89년생이잖아, 기사모. 아니, 87년생. 87년생이에요. 89예요, 89. 89년생. 88년이 무진이니까. 네. 89년이면 36살이 87년생인데? 맞지. 아니, 36살이 7년은 후에, 맞네. 89. 기토는 항상 구토, 저 구자가 들어가는 거야. 36세 맞아. 예. 9살이나 줄여버렸네. 그분 답답하네 지나가고 이제 김이 오니까 좋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이분이요. 이분이 지금 식상이 다 충으로 돼 있잖아요. 지지. 그리고 지지가 다 충으로 돼 있는데 그 식상이 충으로 돼 있을 때는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거 하고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정전. 충보다도 식상이 충보다도 식상이 현 걸릴 때.
그때 식상 헹굴릴 때좀 싸가지가 없다 그래. 이기적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 식상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헹굴렸을 때. 72비는 예. 좀잘 따지지 않을까요? 좀 네, 맞아요. 길지는. 72비는 엄청 관이 잘. 헹굴려도 그렇게 얘기를 한또 해. 관성이 헹굴렸을 때도. 관형일 때. 네, 충이 많은 사람들은 좀 바쁘게 사는데, 혹시 충이 많은 사람들은 좀 말을 또잘 돌리기도 하는데 그럴까?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말을 근데 잘 돌려. 그것도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서 상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아주 밤늦게까지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역학인들도 남자는 좀 그런데 여자 사주 상담 오신 분들 이렇게 식상 충이 많잖아. 네. 충이 많으면 손님 말꼬리 잡고 얼른 말잘 돌려.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 그리고 충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웃어. 우리가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 네,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네. 혼자 얘기는 혼자 웃어. 옆에 듣는 사람 하나도 웃기지도 않는데. 이게 충이 많은 사람들 특징. 쓸데없이 바쁘고, 말잘 돌리고. 근데 식상이 형이 걸렸어, 싸가지가 없다. 선생님, 충이 많다는 건두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개 이상. 근데 천간에는 충은 없지만은, 천간에도 기토 대신 을시충 있었으면 더 심하겠지. 을기충 있잖아요. 충이 많으면 선생님 인덕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것도 맞아요. 특히 이제 축술이 있는 사람들 인덕이 없어. 축술이 인덕이 없는 글자예요. 축술이 있는 사람들 축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남하고 다투기도 잘해요. 다투기 잘하고. 술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술술이 붙어 있는 사람들도 다투기 잘해요. 난로 두개 가지고 있죠. 난로 두개 가지고 있으면 어때? 뜨겁죠. 더우니까 앉아서 졸기 잘해요. 술술 두개 붙어 있는 사람 앉아서 졸기 잘한다. 남하고 다투기 잘한다. 근데 술술 두개 있는 사람들은 또 자유분방해. 그랬던 게 구애받지 않고. 오늘 집에 못 가?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이런 식이야. 책임감. 아, 그게 달라. 술이란 글자는 또 책임감이야. 책임감 있어. 술이란 글자가 죽에서 건방이거든? 건방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가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은 책임이 있잖아요.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은 강해. 책임감. 술이 세게 있는 사람은 굉장히 폭주성이라고 있어요. 폭조. 조폭까지 다툰다니까. 굉장히 성격 포악에 나겠어. 술 세게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연자 붙어 있어야지 세 개가. 쭉쭉 떨어져 있으면 아니야. 술술술 세개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에 나게 돼 있어. 두 개가 돼 있으면 다투기 잘하고 졸기 잘하고 앉아서. 통미친이 저렇게 되었으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열려있죠. 원국에. 근데 이게 미토가 없어. 그럼 재고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미, 돈 오면 중미토 그때 돈을 많이 벌지. 그렇죠. 재고가 열릴 때, 개고될 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원국 자체는 이미 개고가 돼 있어. 그런 사주는 이제 언제든지 금고는 열쇠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세운이 일시적이잖아. 대운에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뭐, 신강, 신약을 따져갖고,
죄성이 없어서 무죄 사주도 없는데 안 돼. 이 사주 굉장히 부자 사주야. 자꾸 뭐. 굉장히 부자야. 을목 편인을 중에 쓰면서 굉장히 겨울에 연꽃이 향을 내뿜고 있잖아. 그냥 기분이. 더 이상 질문 없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